닿지 않아 주변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큰일인 작은 산골 마을들이 있죠. 삼척시 도계읍 신리 너와 마을도 그중 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인데요. 오지 마을의 희망을 전하는 희망택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척 시내에서 너와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까운 길을 택해도 마을을 향하는 데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동막 고개를 넘고 넘어야 겨우 마을에 닿을 수 있는데요.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이 산간 마을에 마을 어르신들의 발을 대신할 택시가 등장했습니다. 산골 마을을 오가는 희망택시의 하루에 함께 해보시죠. 삼척시 도계읍 너와 마을. 평평한 중턱마다 가구가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버스조차 닿지 않는 오지 마을로 자가용이 없으면 읍내고 시내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곳 신리에서 버스 대신 어르신들의 발이 돼줄 희망택시가 오가게 된 건데요. 도계시장 장날은 물론이고 이틀에 한 번꼴로 멀리 도계 읍내를 손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는 택시비 역시 버스비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희망택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걸까요? 갔다 오세요. 여보세요. 그 저 희망 콜택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여기 12시까지 오시면은 그 제가 도계로 도계 시장골 가려고 그래요. 12시까지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통해 외출 시간을 알려주면 시간에 맞춰 희망택시가 마을을 찾게 되는데요. 버스 정거장까지 나갈 일 없이 집 앞까지 데리러 와주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놀자가지고. 감사합니다. 첫 손님을 태운 택시. 이어 두 번째 손님이 탑승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거기 가시려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그래. 뭐, 어서오세요. 당신 간다기 때문에 나도 가려고 그래. 아, 그럼 반갑습니다. 막걸리 한 잔 받아드리죠. 아, 뭐. 당연하지. 네. 뭐, 그래 가려고 그러지. 네. 요즘 또 한 거 할 때. 요즘 뭐, 안 다니면 이제 바빠지면 더 못 가요. 아이, 좋네. 좋아. 아, 오늘 좋아요. 오늘 추워 좋은 날인데요.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장터로 향합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분이 또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목적지 역시 도계장터. 장날인 만큼 희망택시도 꽤나 북적이네요. 어떠십니까? 예, 잘 가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전에 일이 좋아서 일부러 갔다. 삼척 시내보단 가까운 도계장터도 30분은 더 가야 합니다. 참 옛날에 이 고걸로 그나 댕겼는데 요즘은 이제는 철마가 이 제로 불 넘어 댕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 고걸로 걸어가지고 이제 저 안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제로 올라가는 말도 못하죠. 뭐. 저 입장님은 그 휴게소. 휴게소 가가지고, 이제, 이제 그, 저, 뭐, 조금 경제권이 있다든지, 뭐, 조금 여유 있는 사람 같으면, 이제 그, 소주도 한 병 사가지고 가다 그 가서 한잔하고 가고, 아니면 가서 쉬어가지고, 그, 다른 넘어가자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정글제로. 걷기에도 버스가 다니기에도 참 험한 길. 예전에는 희망택시가 생겨 참 다행이죠. 버스도 이쪽으로는 버스가 오는 게 없어서 태백시 쪽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제 희망택시가 생김으로써 도계가 생활권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벽지 오지 분들이 이렇게 택시를 1,000원씩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수익 면에서도 많이 보탬이 되고 또 지역에도 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의 끝자리가 4, 9일 날 열리는 도계 5일장. 멀리 버스 정거장까지 나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한 번 차를 갈아타고서야 닿을 수 있는 2시간은 더 걸렸던 여정이었는데 금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싱싱한 해산물이 마을 어르신들의 구매 목록 1순위. 평소 필요했던 물건들과 찬거리를 장바구니에 담는데요. 예전엔 장터에 한번 나오기가 힘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했지만 자주 나올 수 있는 지금은 짐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 돈 있어요. 장볼 왔는데 돈 가져왔죠. 아, 열기도 좋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장을 보러 나올 수 있고 희망택시를 타게 되면 멀리 태백까지 가지 않고 도계장터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게 되니 이곳 도계장터 상인들에게도 또 도계읍 경기에도 희망택시는 희소식이랍니다. 시장 구경에 슬슬 출출해진 시간. 시장에 왔으니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을 어르신 모두 시장길을 달래러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기대하던 막걸리도 한 잔 걸쳐야겠죠. 오랜만에 장터에 나오니 반가운 얼굴도 여럿. 이전까지는 장 보러 오기도 힘들어 보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좋다. 건배합시다. 오늘 건강을 위하여. 그렇지, 건강을 위해서. 참. 시장 구경에 배부르게 막걸리 한 잔까지. 집에 데려다 줄 택시가 있으니 먼 길 돌아갈 걱정 없이 나들이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데요. 돌아갈 시간 즈음 다시 택시를 부릅니다. 예, 이 기사님, 우리 가야 되는데 여저 신리집 있거든요. 신리집 앞으로 지금 금방, 예, 금방 올 수 있어요. 아직은 시범 단계인 희망택시 운행. 만족도는 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계를 오려면은 통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통리 와가지고 한 2시간씩 기다려서 버스 터미널 와서 또 업사무소나 농협보려면 택시를 또 타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려움이 먼저 완전 해소가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계업 실리는 삼척시 도계읍에 속해 있으나 그간 생활권이 그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콩리 지역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계읍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어르신들 있는 곳까지 마중온 택시. 참 편리하죠. 다시 희망택시를 타고 어르신들 모두 마을로 향하는데요. 현재 도계읍 실내를 오가는 희망택시는 하루 왕복 4대꼴. 아직은 짐을 싣고 어르신들 모두가 오가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계가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따뜻하고. 도계 장마다 가죠. 어제 장마다 짐 지고 왔다가. 보통 밤에는 천천히 가면 한 밤 한 12시 될 때가 많게. 정거장까지 한참을 걸어가고 또 한참 버스를 기다려야 하니 아침 일찍 출발해 장을 봐도 해가 다 저물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던 도계장터 나들이. 그 큰 짐을 들고 이 버스 저 버스 옮겨 타며 다니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승차권과 함께 장터 오가는데 단돈 2,000원. 어르신들 말을 빗대자면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실리 주민에 한해 운영 중인 희망택시는 시범 운행을 마치고 역시 버스가 닿지 않는 또 다른 농어촌 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좋죠. 참 뭐 가만 집 앞에서 전화만 하면은 딱 집 앞에 오니까 타고 왔다 내 볼일 다 봐놓고 또 그 시간 돼 가지고 전화하면은 딱 배워오고요. 아주 편리합니다. 예, 앞으로 아주 우리 도계 볼일 보기는 좋아졌어요. 뭐 시장도 매 시장 볼 수 있고요. 감사한 일이죠. 네. 아, 그 전에는 저 도계 장보러 올라가면은 통리에 와가지고 또 갈아타고 도계까지 왔는데 아이 희망 택시가 이렇게 딱 생겨놓으니까 말이요. 아 이거 뭐 오는데 뭐 아무런 그 애로도 없이 집 앞에서 딱 타고 여기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마음대로 놀다가. 뭐 친한 친구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러니까 말이요 와보니 뭐 이제 지금 아주 그 살만 납니다.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 마을 어르신들의 든든한 두 다리가 돼주고 있는 그야말로 마을 어르신들의 자가용 희망택시.
그 출발이 꽤 경쾌하고 즐거운데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들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싣고 달리길, 오지마을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벗이 돼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번 탑승하는데 단돈 1,000원. 희망택시 덕에 편하게 나들이를 다녀온 마을 어르신들 참 기분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이용객 모두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시범 시행을 거치고 보완 후에 삼척시 곳곳에 버스가 닿지 않는 다른 마을들에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마을에 희망을 전하길, 마을의 효자이자 어르신들의 벗 노릇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 등 12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안 6개 시군 지역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건조할 때 정말 산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